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노동자 사망 등 산업 현장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합니다.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국내 산재 사망 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당정협의는 이와 관련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당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